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그리고 S타 마크로젠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지금 에너베어 그런 제약 관련주들,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이 가운데 지금 주력해 보면 좋을 종목들 선정을 해 주시죠. 그럼 2차 전지 관련주시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감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어떤 그 석유화 정유화학 쪽에 이익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높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적자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히려 2분기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존의 석유화학업 그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충당을 하고 있고 이 현금으로 그 공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동업종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업체 중에 또 역시 가장 빠르게 그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주가에 반영된 어떤 배터리 사업 가치는 경쟁사 대비 50%가량 할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이제는 소송 리스크가 종료가 되었고 현재 북미 시장,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 개화와 방향성을 갖지 않은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한 그 가치가 점차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 중 마크로젠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최근 그 미국의 인텔리아와 리네제론이 유전자 편집 효과를 확인하는 글로벌 1상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이제 그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그 진단 관련 업체들에 대한 그 글로벌 가치 대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.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체 진단 분석 그리고 유전자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전체 관련된 시장이 개화하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어떤 성장주, 성장 섹터에 대한 그 시장의 수급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런 유전자 관련된 그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